나는 솔로 22기 영숙의 나솔사계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수와의 관계에 대한 폭로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솔사계의 또 다른 출연자들이 새롭게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상 이슈를 몰고 오는 돌싱 특집인데요. 현재 예고편에 출연한 인물들은 10기 영자, 10기 영숙, 10기 정숙, 16기 영자 그리고 22기 영숙으로 알려졌습니다. 16기 영자와 22기 영숙은 예고편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 두 사람도 함께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는 팩트썰만 풀어본다. 영숙인 22기 촬영 끝나고 영수랑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만나주는 척 하루 데이트 비용 100만원 넘게 쓰게 하고 지는 커피 한 잔을 안 삼. 그렇게 여러 번 데이트함. 아재는 손도 안 잡았으면서 혼자 썸인 줄 알고 계속 타드 긁음. 22기 다른 출연자들 이거 알고 영수를 말리기 시작한 게 경수정이임. 좀만 더 쓰면 넘어올 것 같아서 말도 안 듣고 카드 긁어대다 방송 보고 현타와서 지금은 손절. 심지어 방송 나오는 중에 영숙이는 돌싱나솔사계 찍었고 촬영 마치고 다 같이 사계 멤버 뒤풀이하는 자리에도 영수 불러서 카드 긁게함. 목격자 많음. 항상 자기 따라다니는 남자 많다고 자랑하고 다님. 여기에 영수도 포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22기 방송 4회차쯤 돌싱사계 촬영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 네티즌이 영수에게 영숙에 관해 DM을 보냈는데 그 친구 정말 순하고 착한 친구예요. 방송으로만 보시면 안됩니다. 굿밤 되시고 부디 과몰입하시면 안돼요. 응원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절했다는 폭로글과는 조금 다른 반응인데요. 만약 진짜 손절했다면 저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겠죠? 일단 다음주 돌싱사계 방송에 실제로 22기 영숙이 나오면 해당 폭로글은 사실인 것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